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어릴 때 보험에 가입을 하면 추후에 성인이 돼서 다시 가입하는 것보다 같은 보장이라도 더 크게, 그리고 보험료도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최근에 각광을 받는 보험이 바로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입니다. 오늘 라이프플랜 A 시간에는요, 이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의 이 중요성 그리고 접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 시간 끝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효율적으로 3대 진단비를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또 전문가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보험플랜 119와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그리고 꼭 필요한 3대 진단비 준비까지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진 보험 잘 가입한 건지 궁금하시거나 보험 점검 받고 싶으신 분들 두 가지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무료로 전화상담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메시지 지금 바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시작할게요.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입니다. 자,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보험 준비 도와드릴게요. 이훈수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수 팀장입니다. 지난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요즘 일교차가 커서 낮과밤에 기온차가 너무 큰데 감기에들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태아 어린이 보험의 중요성 및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태아 보험을 쉽게 가입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보편적인 전반적인 여러 정의들을 설명하면서 질문에 대한 사례들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아하고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많이 어떤 거에 태아하고 어떤 게 어린이보험인지 많이들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태아보험은 뭐고 도대체 어린이보험은 뭔지 그러면 간단하게 태아보험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미리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에게 발병하는 질병이나 상해 사고에 대한 거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서 태어난 후에 선천적인 이상이나 신생아에 대한 질병 또는 아이 성장하면서 발병할 수 있는 암, 이제 어린이니까 유년기니까 소아암이라고 하겠죠. 각종 질병 및 학원 및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보장으로서 어린이 보험까지 갖춰진 보험입니다. 그럼 태아보험하고 어린이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린이 보험은 이제 애가 태어나서부터의 보장을 받는 거지만 태아보험은 같은 어린이 보험에 플러스해서 태어나기 전에 선천적인 장애나 그런 게 이상이 있을지를 대비해서 미리 보장을 산모와 같이 받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태아보험이 왜 요즘에 조금씩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냐면은 결혼 정년 시기가 요즘 많이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첫 출산하는 그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산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으로서 35세까지 보통 첫애를 요즘에 통계자료에 의해서 35세 거의 첫애를 이제 임신을 하게 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35세에 낳는 거는 예전에 24살 때 낳는 거 뭐 24살에서 30세까지 낳는 거에 비해서 일단 첫째적으로 미숙아에 대한 출산 비율이 약 1.6배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1.6배 정도 높아졌다고 하면은 조산이 많이 됐다는 뜻이죠. 예정일보다 좀 더 일찍 태어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선천적인 이상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발생 확률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약 1만 명당 106명꼴로 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좀 높아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체중아 추이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 약 10년 전만 해도 약 한 4,300명 정도의 저체중아가 출산이 됐다고 하면은 2015년도 자료이긴 하지만은 약 한 3,000명 정도가 더 늘어난 추세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아이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써 엄마가 먼저 보험을 좀 태아보험으로 들어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느끼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태아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아와 산모에 의해서 산모 평균적인 연령 증가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태아가 선천적인 기형, 질병에 해당되는 거고 조산아 정도 그리고 저체중아 출산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이거에는 조금씩 아기 갖는 시기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나면서부터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영세 선천성인 기형진료위원회에 의하면은 약 7년간에서 136%가 증가를 했고 저체중아는 예전에 비해서 약 5%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기가 가장 태아보험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받고 어떠한 보장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질병입니다. 질병은 이제 태어나서 또는 태어나기 전 이제 태어나서는 이제 감기 또는 아토피 또는 비염과 같은 일상적인 질병에 아기들은 많이 아파합니다. 그래서 매년 병원을 가고 이렇게 되는 거를 많이 대비하는 목적으로 어린이보험 또는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는데요.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매년 높아지고 소아암 같은 고액치료비까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또한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는 질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가정에서 60% 정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해 또는 사고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해 담보도 가입이 필수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질병에 의해서는 물론 뭐 어린이 아토피나 비염 환자 증가율은 뭐 예전에 비해 당연히 이제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늘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아암입니다. 소아암이라는 거는 이제 어렸을 때 아기 때 유년 때 태아 때 이제 발생하는 암으로서 저희가 좀 두려워하는 백혈병이나 아니면 이제 골수암 아니면 이제 그러한 소아암 같은 이런 병명인데요. 예전에 2006년도 10년도에 따라서 지금도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14%가 늘어갔지만 지금은 좀 더 한 16% 정도가 더 늘어가고 있는 매년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보통적으로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암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사망 확률이 높은 질병 1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20대, 30대 이런 데로 별로 암을 발생한 거를 주위에서도 아마 그렇게 많이는 접해보실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노년 때 늙어서 70대 넘어서 80대 넘어서 그때서야 이제 암에 대한 질병을 좀 느끼시는데 여기서 높게 가지 말고 좀 더 밑으로 가면은 유년기나 소아 정도 되면은 소아암에 대한 것도 발병 확률이 당연히 1위입니다. 그거에 대한 표는 총 9세까지의 총 사망자 수를 조사를 해본 결과 당연히 이 좀 글씨가 조그맣게 나왔는데 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수사고 이제 상해사고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선천기형이라고 해서 태어나기 전에 그래갖고 기형아적으로 태어나서 거기에서 질병을 갖고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이 사망의 3대 원인이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단연코 암이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암을 좀 준비를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은 이제 첫째적으로 암 중에서도 이제 소아암의 3대 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림프성 백혈병 이게 20% 정도의 발병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뇌 악성 식물성 이제 이게 12.9% 그리고 골수성 백혈병 이게 6.2%로 이렇게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암이 걸렸다고 하면 아기들은 다 이제 못 버티고 면역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죽었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많이 치료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단
저희가 이제 노년이 돼서 암에 걸렸을 때 치료비보다 이렇게 소아암에 걸렸을 때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비용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총 진료비가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한 8,7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죠. 저희가 보통 성인 암에 걸리면은 약 한 2,305년 기준으로 했을 때 2,300만 원에서 약 한 7,200만 원까지 그 정도의 이제 암 진단금에 대한 그런 치료 비용이 드는데 소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들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직접적인 경제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이라고 해도 암에 대한 거, 진단비에 대한 거는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각가지 이제 뭐 따로 태아나 어린이보험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것이 없고, 이렇게 돼서 필요성을 이렇게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꼭 가입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제가 오늘은 Q&A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질문들이 시청자님께서 너무 뻔한 질문이긴 한데 이러한 질문들을 가장 많이 줘갖고 한 다섯 가지로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시기가 언제가 가장 적절한가요? 언제 들으면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이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이렇게 들겠지만은 태아는 또 틀립니다. 임신 주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4에서 8주 정도 이때가 이제 임신 안정기라고 해서 8주가 정도 지나야 이제 임신이 안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되면은 출생 예정일이 나옵니다. 이 출생 예정일이 나왔을 때 바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십니다. 왜냐하면은 8주에서 12주, 18주 이런 식으로 가게 돼서 1차 검사, 2차 이렇게 기형아 검사를 받습니다. 기형아 검사를 받는데 여기 1차나 또는 2차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발생이 되거나 이러한 이상이 있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려버리면 그때부터는 태아보험 자체가 이제 가입을 하기 많이 까다로워지고 심지어는 타 보험사에서는 이제 거절을 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에서 8주 이 사이에 드는 태아보험의 시기는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어차피 납입 기간 20년이든 30년이든 납입 기간에 따라서 총 납입 보험료는 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한 달이라도 더 빨리 드시는 게 한 주라도 더 빨리 드시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차피 태아 보험료는 정해진 횟수만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일찍 가입해건 늦게 가입해도 총 납부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8주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우리 아이 태아보험을 100세 보장으로 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부담. 당연히 부담되시죠. 크게 태아보험은 이제 보장 기간을 30세 또는 80세, 90세, 물론 100세도 있는데 30대, 100세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많이 나누게 됩니다. 물론 그만큼 보험료는 차이가 분명히 나겠죠. 어차피 납입 기간을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30세 만기 가장 저렴하겠죠. 근데 30세 이후에 보장이 또 성인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게 아니라 30세면 보장이 끝나게 됩니다. 새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30세 이전에 큰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해서 큰 수술이나 이렇게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험 가입이 엄청 힘드시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담이 돼도 좀 100세를 보장을 하는 보험으로 많이 듭니다. 물론 100세까지 보장을 안 하셔도 90세, 80세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100세하고 80세 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질 않습니다. 저희가 성인보험이 돼서 80세 만기하고 100세 만기의 보험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어린이에 비해서는 앞으로 살 날이 반세기가 넘기 때문에 80세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험료의 물가상승률 가치에 의해서 조금 저렴하게 측정이 되는 거니까 100세나 80세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시거나 그러면은 30대도 하셔서 물론 유지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30세도 하시게 됩니다. 단 실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비는 이제 1년 갱신입니다. 아 여기서 말씀드리기 전에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때 태아보험하고 실비하고는
따로따로 가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같이 할 수도 없고요. 이제 2018년도 4월부터는 단독 실손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태아 자체도 실비는 단독으로 가입을 하시고 태아보험을 또 따로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비를 100세로 하는 설정을 이거를 왜 제가 표시를 빨간색으로 해놨냐면은 일부 생명보험사들에서는 태아보험에 대한 실비나 또는 어린이보험 보장기간이 24세 또는 30세 이렇게 딱 끝나게 됩니다. 그것도 실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돼서 같이 또 연관을 해서 가입을 시켜주냐 그게 아니고 30세 때 딱 끝나는 보험들이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증권을 주셨을 때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쪽에 생명 실비 같은 경우나 태아보험은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로 좀 더 알아보시고 들으시는 게 좀 더 시청자분께서 효과적으로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아이 출생 후 어린이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태아보험이 어린이보험입니다. 단, 태아보험은 출생 시 위험보장 플러스 어린이보험을 추가로 돼 있는 거고요. 태어나서는 어린이보험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 따로 가입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어린이보험으로 태아보험에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태아 출생 시 위험 보장이라는 거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체중 하나 아니면 선천성 이상장애 또는 각종 질병이 타고 나서 있기 때문에 그때서 태어나고 나서 가입을 안 했을 때 타고 나서 어린이보험으로 다시 가입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많은 까다롭고 거절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보다 그 전에 태아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론적으로 어린이보험을 따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셨으면요. 태아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하셨으면은 안 하셨으면은 태어나자마자 어린이보험을 가입을 시켜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험관 임신, 인공수정, 그리고 쌍둥이도 태아보험이 가입이 되나요? 물론 가입은 다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일단적으로 인공수정이라고 하면은 의학의 기술을 빌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체중아라든가 아니면 선천성 이상 장애일 확률이 일반에 비해서 약 한 1.5배 정도 좀 높기 때문에 보험사들에선 좀 더 까다롭게 심사를 보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각가지 이제 의무기록 사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하고 일반 그냥 태아보험보다는 좀 더 까다롭을 뿐이지 가입은 다 됩니다. 하지만 쌍둥이 같은 경우는 가입 시기가 제가 앞전에서 약 4주에서 8주 정도에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쌍둥이, 즉 다둥이는 보험사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6주에서 20주가 지나야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소견이나 이제 첨부 자료 서류들이 물론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일반적인 이제 어린이보험 이제 단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쌍둥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혼자일 때는 이렇게 가입이 가능한데 이제 쌍둥이일 때는 16주에서 20주 사이에 16주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22주가 넘어가면은 가입이 태아보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따라서 잘 맞춰서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쌍둥이인데도 인공수정인 같은 경우는 20주 이상부터입니다. 인공수정인데 쌍둥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16주가 아니라 20주에서 22주 이 사이에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인공수정에서 쌍둥이는 일반 태아보험보다는 여러 가지 특약들이나 담보들에 대해서 제약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유념하셔갖고 잘 상담 후에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적절한 태아보험은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그거에서 가장 많은 질문인데 물론 각 보험회사마다 담보에 따라서 틀리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크게 30세
만기. 만기와 100세 만기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적절한 태아보험에서 이제 금액을 굳이 말씀드리자고 하면 30세 만기는 약 한 5에서 6만 원대입니다. 근데 100세 만기는 약 10만 원대입니다. 물론 어린 실비는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실비는 약 한 2만 원대입니다. 이거는 물론 약간의 몇천 원, 약 몇백 원씩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기준은 실비하고 30세냐 100세냐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듣는 건데, 물론 이거는 제가 정해진 가격은 아닙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어느 담보를 넣어서 제가 기준적으로 이제 산출을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보험료가 여러 보험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6만원대 또는 10만원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2세가 이제 첫 아기 또 둘째도 계획이 있으시면은 둘 중에 선택을 하셔서 아무래도 재무에 따라서 좀 가입을 하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최종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태아 어린이 보험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가입한다. 이 가입 시기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8주 정도가 가장 빠른 시기이고,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 위주로 가입을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장기간은 이왕이면 100세 만기로, 또는 이 보험료가 약간의 부담을 좀 덜려면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것도 작년 6월부터 여러 손해보험사들이 조금씩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해지하기 전까지 환급형이 없으니까, 해지 환급금이라는 게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10년을 내고 해지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몇 프로는 이제 회사별로 산출 금액이 틀리겠지만은 몇 퍼센트는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무해지 환급형은 아예 환급형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는 조금은 저렴하겠죠. 보험료가 많이 저렴한데, 단 이거에 대해서는 무해지는 장점도 있는가 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과 있는가 반면 단점이 또 있습니다. 무해지 환급형은 일단적으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즉 자부상에 대한 사고거나 아니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추가로 넣을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럼 이러한 부분은 뭐 나중에 어떻게를 해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사회생활을 하고 아니면 차가 생기거나 그럴 때 자동차 보험 또는 자동차 보험은 의무이고 운전자 보험에 일배상이나 자동차 사고 부상 책임 자동차 사고 부상 담보를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최대한 경제 상황에 맞게 담보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가입보단 유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성인보험보다는 태아보험 또는 어린이보험이 암진단금이라든가 이제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이러한 보장 금액이 일반 성인에 비해서 약 2천만 원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둘 다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특히 소아암을 아까 앞전에 중요시 여겼듯이 좀 더 담보를 얼마 성인보험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각 회사별로 장점하고 단점들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갖고 꼭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훈수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 보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건강할 때 준비하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조언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출산이 늦어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보험이죠.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한 태아보험과 또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장의 크기도 커서 인기가 높은 어린이보험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이 회사마다 장단점이 다르다고 하니까요.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 준비도 저희 보험플랜119와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갈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효율적으로 이 3대 진단비를 준비하기인데요. 오늘은 백주선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보험 준비를 이야기할 때 이 3대 진단비 얘기가 빠지지를 않는데 대체 이 3대 진단비 준비가 왜 중요한 걸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상담하거나 보험을 얘기 나눌 때 보면은 3대 진단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진단비가 왜 중요한지를 판단하시기 전에는 다음에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전체 사망 순위를 보시면 되거든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위부터 보통 10위까지의 사망률을 따집니다. 근데 이 표에 보시면은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전혀 변하지 않는 세 가지 항목이 1, 2, 3위가 벌써 암, 뇌, 심장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보험회사 가입하는 암, 뇌혈관, 심혈관, 이거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겠지. 그리고 그 뒤에들 보시면은 당뇨나 고혈압, 간질환 이런 것들은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이 세 가지 질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향후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통계 수치가 나올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을, 저희 같이 전문가들이 보험 분석을 해드리고 뭐 할 때 이 세 가지 진단금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괜찮은 보험이냐 아니면은 별로인 보험이냐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요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에서 3대 진단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표를 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0년이나 한국인의 사망 원인 1, 2, 3위가 바로 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3대 진단비 정말 꼭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3대 진단비를 좀 가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모든 보험이 다 주의하고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3대 진단금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암의 경우에는 일반암이라고 표현하는 범주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현재는 보험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많이 걸리는 뭐 여자분들이 많이 걸리는 자궁암이라든지 유구방암 이런 것들이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남자들도 전립선암이나 이런 암들이 이제 소외감으로 일반암보다는 보험암에 걸렸을 때 진단금을 조금씩 주는,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닌데요. 많은 회사들이 편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암의 범주 안에 이런 암들이 포함되는지 요거 먼저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사암에 대한 게 있습니다. 유사암과 소외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유사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혹시 악성종양이라기보다는 악성종양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치료가 어렵지 않은 암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갑상선암이나 피부암이라든지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등은 우리는 보통 유사암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암들에 대해서도 꼭 내 진단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들이 보험을 보면은 일반암 진단금에 이 유사암들은 10에서 20%만 보험금이 지급이 됐어요. 조금 주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보험사들도 경쟁이 심해진 건지 갑상선암이나 이렇게 유사암들도 진단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주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갑상선암이라는 특약을 별도로 넣어가지고 최대로 갑상선암에 걸리게 되면 4천만 원까지 주는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네 가정에 혹시 갑상선 쪽에 가족력이 있거나 이렇다고 하신다면은 그런 거 꼼꼼히 챙겨가지고 보험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2대 진단비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2대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이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청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근경색, 허혈 심장 질환이라는 진단비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그 다음이 뇌졸중이라는 진단비고, 그 다음에 뇌출혈이라는 진단비입니다. 이 표현은 다양한 질병 코드의 명이 있지만은 보험사들이 보통 보험금을 지급하는 항목이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뇌출혈 같은 경우는 그 항목만, 뇌출혈이라는 코드에 이름이 들어간 항목만 주겠지만, 뇌졸중은 발생 빈도가 높은 뇌경색과 뇌출혈이 같이 포함되는 거고요.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 뇌출혈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혈관 질환들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라는 진단비를 꼭 챙기셔야 되고요.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기타 뭐 확인되지 않은 심장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근경색이라는 진단비는 우리가 전체 보험금 지급에 보면은 한 10% 정도 차지하는데요. 나머지 한 7, 80%가 협심증인데 심근경색이라는 진단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담보일 경우에는 저희한테 협심증이라는 진단이 떨어져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또는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를 꼭 챙기셔가지고 가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험사마다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요. 예. 40세 이후가 넘어가면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뇌혈관, 심혈관 질환을 진단비를 1,000만 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회사들은 뇌혈관,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아예 가입이 안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특정 회사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보통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뇌출혈 진단비에 진단비가 많이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보장의 범위는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이 2대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보장을 좀 더 챙기고자 하신다면은 특별하게 손해보험사에 좀 확인을 좀 더 해보셔가지고 자기 연령에 맞게끔 좀 더 보장을 크게 넓게 가입하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저희가 주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일반암의 범위를 확인하시고요. 또 유사암, 소외감의 진단금이 얼마인지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2대 진단비의 범위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3대 진단비 준비 다 했어 이렇게 방심을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증권 꺼내보시고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요. 궁금증은 저희 보험플레이 119 전문가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요. 이 3대 진단비 건강하신 분들과 또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유병력자분들도 똑같이 가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유병력자분들도 똑같이 가입된다는 확답은 예.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도 회사마다 다 더 차이가 있고요. 예. 또 자기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요게 바로 유병약 우리 요즘에 많이 나오는 유병자 보험의 알릴 의무 고지 사항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보면은 표준체라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한 11가지, 12가지의 질문을 물어봅니다. 근데 유병자 보험이라는 거는 이 세 가지 항목만 물어봅니다. 이제 질문은 다섯 가지인데 왜 세 가지냐 여쭤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4번, 5번은 직업과 이제 운전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1번, 2번, 3번인데 첫 번째는 이제 3개월 이내 이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입원이 필요한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수술이 필요한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3개월 이내 뭐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하나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5년 이내 암에 걸린 적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당뇨나 고혈압은 사실은 이 세 가지 항목에 특별하게 걸릴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약을 받았다는 거는 1번 항목에도 특별하게 지속되어 온 질병이기 때문에 뭐 1번 항목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 2번도 입원 수술한 적이 없다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유병자라고 하면은 이런 지속적인 질병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뭐 상해로 입원을 한 적도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간단한 예. 뭐 맹장이나 제왕절개로 수술해서 입원한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크가 되게 되면은 요즘엔 많이 유해지긴 했는데 초창기에는 이 세 가지 항목에 하나라도 체크가 되면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유병자분들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제가 이 3대 진단금을 가입하는데 뭐 암보험에 좀 주력을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암보험만 따로 가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2년 이내 용종을 제거한 적이 있다. 그러면 2년 이내 수술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항목에 걸려요. 그러면 용종을 고지하고 회사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면은 예. 대장이라는 위나 이런 데 부담보라는 게 잡힐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부담보에 대해서는 위나 대장 때문에 이런 위험이 와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려는데 그거는 보장 안 해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2대 질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거죠. 근데 암보험을 따로 어떻게 가입하느냐. 요즘에 나오는 암보험들은 개중에 보면은 5년 이내 암에 대한 이력만 물어보는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로 암보험을 가입하고 유병자 보험에 2대 질환을 가입한다고 하면은 대장이나 뭐 위나 이런 데 용종이 나와서 부담보가 잡히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네. 보는 일은 없을 거라는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유병자분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좀 더 괜찮은 컨설팅을 받고 얼마나 열심히 발품을 팔아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냐에 따라서 괜찮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대 질환의 경우 특히 유병자분들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아까쯤에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은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에 대한 진단비만 가입이 되십니다. 이건 또 저희들이 계속 의사 요구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느 보험사들은 뇌혈관, 심혈관을 가입시켜주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본인의 이제 시청자님들의 나이가 한 50대 중반이나 60대가 넘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리한 보험을 가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하면은 40대, 50대 유병자, 내가 병이 있어서 보험 가입을 좀 망설였다고 하신 분들은 지금 꼭 그 시기가 되기 전에 가입하셔야 본인들이 원하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병력자분들도 회사마다 또 자신의 상황마다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세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좀 많이 그 조건이 완화가 됐다고 하니까 유병력자분들 최대한 빨리 좀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3대 진단비 좀 어느 정도 준비하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보험 가입하고 상담 도와드릴 때 얼만큼이 좋아요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저도 다 뚜렷한 답은 솔직히 너무 없습니다. 너무 애매한가요? 네, 예. 왜냐면은 100만 원 버시는 분들한테 2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시켜줄 수 없고요. 1000만 원 월소득이 되시는 분들한테 20만 원짜리 보험이 그쵸. 의미 없는 것처럼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보험을 유지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상담을 했을 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다음에 표를 보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차트 보시면 이게 암에 대해서 각각의 치료 비용이 나왔습니다. 간암이 제일 크네요. 네, 간암이 예. 제일 크죠. 그리고 갑상선암이 이제 일단은 10가지 항목으로 나눴을 때는 12에 있어서 금액의 편차도 대여섯 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예.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뭐 간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위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갑상선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일단은 이 진단금의 가장 중간 정도인 위암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천에서 3천 정도로 진단금을 설정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이제 좀 더 보완을 하자고 하면은 재진단암을 보완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위암에 걸릴 확률만 있는 게 아니고 간암에도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1번, 2번, 3번인 간암, 췌장, 폐암이라는 게 회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고액암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암 진단비 가입하시고 고액암 진단비라는 거를 추가로 하신다면 보험료 저렴하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이 전체적인 암에 대해서 걱정되는 진단 치료 비용을 보완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비가 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실비에서도 어느 정도 치료비가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표시를 보시면은 2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치료비가 보통 보면 심혈관이나 뇌혈관이 한 3,5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낸다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혈관이나 심혈관도 진단금을 3천 정도 설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은 요즘에는 혈관질환 수술비를 많이 가입해주고 금액이 크니까요. 뇌혈관, 심혈관에 대한 수술비 특약을 좀 더 넣으신다고 하면은 보험이 어느 정도 괜찮은 보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짧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늘 얘기 드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본인이 회사에 가입하시기 전에 알릴 의무를 제대로 고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을 아무리 근사한 보험을 만드셨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고지하실 때 잘못됐다고 하면은 나중에 보험금 지급되실 때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알릴 의무를 본인이 만약에 사인을 하시게 되신다면 본인이 꼭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은 당장은 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향후 한 4, 5년 정도 좀 뒤를 바라보시고 보험을 좀 보험료를 책정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봐가지고 보장만 판단하셔가지고 좀 과하게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분들은 또 4, 5년 정도 지나면은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고 치더라도 보험을 다시 리모델링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험료가 부담돼가지고 리모델링을 요청하시는 분들한테 유지하십시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사실은 깰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알릴 의무 사항을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꼭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보험료를 향후 4, 5년을 대비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 빈도가 높은 시점에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같이 가시가시 한다면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암 발생 빈도가 50세에서 한 65세 사이 또는 70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되니까요. 이제 보험료가 오르지 않은 비갱신형 상품은 일찍 가입하시고요.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만 딱 보장이 될 수 있게끔 보험료를 이중으로 가져가신다면은 그래도 좀 더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백두선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3대 진단비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 풀어봤으니까요. 3대 진단비에 대한 그런 궁금증 추가적으로 있으신 분들도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29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전화가 걸려있다고 하니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실까요? 아, 제가 전체적인 보험료가 좀 많아서요. 예. 예, 좀 줄여보려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아이들의 보험료를 먼저 줄이고 싶어서 예, 전화를 드렸거든요. 예,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연락을 주셨다고 했어요. 자녀분들이 몇 명이시고 각각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 자녀가 셋이고요. 23, 21, 19살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자,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세 명의 자녀 보험을 문의 주셨는데요. 내 맘 같은 어린이 보험을 23세, 21세, 19세 남녀 아이들의 보험을 각각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총 보험료는 41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 사항을 살펴볼게요. 자,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아이들의 보험료부터 줄여보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보험 어떤지 좀 살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백두선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신현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 저희가 내용을 잘 봤고요. 보통 이 보험에 보면은 이제 세 명의 어린이 자녀분들의 보험이 다 내용이 똑같은데 근데 이거는 틀린 거는 아니시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험을 챙길 때 첫애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막내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시점에 가입해가지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보장 내용은 참 괜찮습니다. 성인이지만 어린이 보험으로 잘 컨택을 해서 담당자분께서 잘 설계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담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이 보험을 계약하셨을 당시랑 지금이랑 경제적으로 좀 변화가 생기신 것 같으세요.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 제가 일을 그만두게 돼가지고요. 아, 예. 네. 일단 그렇다고 하면은 보험료를 좀 줄이는 방법은 이제 가족들 남편분 거랑 본인 보험도 제가 봐야 돼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드릴 수 있지만 일단 자녀 보험만 요청을 하셨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요. 일단은 보장은 나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청하신 게 이제 보험료를 좀 줄여보고자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려보고자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녀들 보험이,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이 아이들한테 선물로 좀 주고 싶어가지고 좋게 만들어주는데, 사실 자녀들이 나중에 나이 먹고도 이 보험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걸 만기까지 부모님이 내주는 경우는 드물 거고요. 분명히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자녀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건데, 그 시점에 있을 때 해지할 수도 있고, 또는 유지할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부모님이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보험 내용은 나쁘지 않다는 전제하에 이 비슷한 보험의 내용을 갖고 좀 더 보험료를 저렴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제 이윤수 전문가님께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알려드린 것처럼 그 상품으로 전환을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진단금이나 이런 것들, 암이나 뇌, 심장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근데 기존의 보험은 이제 뇌혈관지나 심혈관지간이 아닌 뇌졸중천, 심혈관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거를 자녀보험이기 때문에 뇌혈관과 심혈관으로 각각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저는 입원비 같은 경우는 좀 뺐으면 합니다. 입원비를 넣는 것보다는 암 진단금을 차라리 10,000,000원 정도 늘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입원비는 뺐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3대 진단비와 이제 다른 질병들에 대한 수술비 그리고 실비보험만 해가지고 아래와 같이 무해지 환급형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보험은 뭐냐면은요,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환급금이 보시면 이 표와 같이 20년 납으로 짰을 때요, 20년 전까지는 환급형에 무조건 안 나옵니다. 환급금이 전혀 안 나오고요. 마지막 납입이 딱 끝나는 시점에 환급금이 이제 120% 데린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해지 환급형으로 전환을 하신다면은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저렴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제안 드린 대로 하면은 한 16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세이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상담 여기까지 하는데요. 4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방송 끝나고 자세한 내용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보험플랜 119에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